과사형 증후군으로 간주되고 있는 외상과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목 신장근은 반복적이고 과다한 수축이 요구되는 라켓 운동이나 산업장에서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 섬유성 건병증이라고 명명된 이 병변은 미성숙된 콜라겐과 섬유모세포와 혈관 증식과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 시행하는 단순 방사선 사진 소견상 석회화가 보일 수가 있는데 이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MRI상 병변에서 증가된 시그널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퇴행 변화를 반영하는 낙성 변화가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운동선수에게도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증상과 비교가 요구됩니다.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동통과 압통은 외과부 약간 하방 그리고 전방에 위치합니다.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손목의 신전을 유발하는 다양한 유발검사가 이용되고 있는데 유발검사 중 체어 테스트는 하중을 줄 수 있는 검사법으로 외상과염 진단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혈압계를 이용하는 스퀴즈 테스트는 30 정도의 파워를 주고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발검사 중 하나입니다. 발견된 테니스 엘보 치료 방법으로는 국소스테로이드 요법, PRP, 증식주사, 보조기 요법 등이 있습니다. 국소스테로이드 요법 시 주의할 점은 힘줄 자체에 두지 않고 주변에 주입하여 파열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보조기 요법은 손상된 외상과를 덮어주는 방식으로 긴장을 감소시켜주고 그 정도를 분산시켜주며 근막을 보강하여 증상 완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수술적 방식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개방적 수술의 대표적인 경우가 손목 신장근과 수지 신장근의 근육 사이로 절개를 가하고 다음 퇴행을 보이고 변형된 조직을 제거를 해준 후 봉합해줍니다. 반면 관절경술식은 관절 내 병변을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완 요골 관절을 관찰합니다. 병변을 확인하고 포탈을 넓힌 후 절제하여줍니다. 수술 부위 지혈은 좋은 결과의 필수 조건입니다. 요약하자면 외상과염의 진단 방법으로는 유발검사법과 단순방사선 MRI 등이 있습니다. 발생된 외상과염에 대해서는 국소주사법, 보조기 요법이 보존적 방식으로 선택될 수 있고 수술적 방식으로는 개방적 수술과 관절경술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